네. 다시. 이거 같이. 맞지? 다시. 안녕하세요, 가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밖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이케아에 왔습니다. 부산 동부산 이케아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채널이 시작된 이후로 아마 역대급 미모를 가진 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해운대에서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술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 상대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화실을 운영하면서 네, 인스타그램과 유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케아에 온 이유는 이 동생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가구라든지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구매하려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좀 도와주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오게 됐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케아 가구 그리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이케아 가구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기 위해서 동부산 이케아에 왔습니다. 네. 오늘 꿀팁을 많이 제가 얻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죠. 이쪽은 책상. 혹시 네. 자녀분은 없으시죠? 아, 자녀분이라니요, 지금. 네, 자녀분이 없으시면 네. 일단 아동용 가구는 패스하도록. 여기는 거실 가구들이 주로 있는 코너입니다. 주로 소파가 있는데 저는, 소파 한번 볼까요? 저는 가죽도 가죽이지만 저는 패브릭 소재가 더 패브릭이 더 좋다. 저는 이런 모던한 게 좋은 이유가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포인트 컬러를 주는 걸 좋아하고 차라리 소파는 좀 모던한 이런 아이보리 톤이나 소파보다는 다른 소품으로 저는 포인트를 그래요. 주는 게 좋다. 차라리 이제 쿠션이라 이렇게. 그러면은 메인이 되는 소파는 이렇게 조금 밝은 컬러. 네. 예. 모던한. 모던하게 가고. 컬러 있는 것보단. 자그마한 소품들로 포인트를 그쵸, 주고 싶다. 그렇죠. 근데 주로 물감을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그럼 이런 패브릭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없으세요? 저는 패브릭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고. 만약에 물감이 묻으면 어떡해? 저는 거실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옷이나 묻으면 어디에 묻어서 네. 집으로 복귀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좋은 패브릭은 또 잘 닦인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한번 써보시진 않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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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 보면 색깔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 오렌지, 다크 그레이, 화이트. 저는 이 중에 화이트 아니면은 베이지 컬러 이 두 개. 모던하게 했을 약간 때. 도화지 같은 네, 그쵸. 여러 그러면, 가지 색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벽지라든지 포인트 되는 거는 다른 인테리어 소품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설명을 보면 세탁 가능한 분리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패브릭 소파가 사실은 좀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분리형 커버가 돼 있으면 세탁이 일단 가능하세요. 그쵸. 근데 세탁 방법은 잘 그 설명서를 보시고 해야 되고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패브릭이 수축이 돼가지고 이 커버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리형 커버의 단점이 있어요. 뭔가요? 단점이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분리형의 단점? 분리형 커버의 단점. 다시 조립할 때 힘들지 않을까요? 다시 조립 뭐, 씌울 때. 그럴 수도 있겠죠. 나 씌울 때 제 이불 세탁을 하더라도 다시 씌울 때가 제일 힘들던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벗겼다가 세탁하고 다시 씌우고 하다 보면 이게 딱 깨끗하게 안 나와. 그쵸. 좀 울어요. 아. 이해가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모양새가 조금은 흐트러지는 그런 단점은 있겠다. 좀 있습니다. 구김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구김? 구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 금방 궁금한 게 생겼는데 패브릭도 교체가 되면은 저 소파도 그 가죽 소파도 가죽도 교체가 되나요? 가죽은 교체가 안 되죠. 가죽 소파는 교체가 가능한 소파는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저는 가죽을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뽀대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나. 봐봐요. 저기 늘어난 거 보이죠? 아, 가죽이 늘어난다? 저렇게 늘어난 거 보이죠? 근데 패브릭도 늘어나는데.
아, 그래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바지를 입잖아요. 네네네. 또는 우리가 뭐 트레이닝복 입으면 무릎이 튀어나오잖아요. 아, 네. 그죠? 그래서 늘어나는 거는 어떤 차이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안에 내장재가 있어요. 지금 얘는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스펀지의 밀도가 딱딱하게 들어가면 앉았을 때 덜 푹신하겠죠. 네. 덜 꺼지겠죠. 그러면은 이 가죽의 늘어남도 덜 해. 근데 나는 조금 푹신한 소파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나는 푹신한 소파를 쓰고 싶으면 안에 내장재가 이게 조금 밀도가 약해야 된다고. 또는 솜이 들어가야 돼요, 위에. 네. 솜이 들어가게 되면 푹신해지겠죠. 그러면은 좀 더 안락감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죽이 늘어남은 좀 더해지는 거야. 장단점 있네요, 근데. 그래서 소파를 고를 때는 내가 편한 게 우선이냐. 아. 아니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우선이냐. 내가 편한 걸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소파의 모양새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소파는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내가 앉았을 때 편한 게 우선이냐. 자,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둘 중에. 그래서 패브릭 소파도 안에 스펀지를 딱딱하게 넣으면 안 늘어날 것이고, 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소파도 사람들이 몇 번 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브릭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 앉은 쪽이. 그죠? 근데 패브릭은 무광이다 보니까 표가 조금 덜 나는 거예요. 근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유광이다 보니까 표가 좀 더 나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몇 번 앉은 자리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 패브릭이. 그죠? 여기도 패브릭이 많이 늘어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 중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앉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많이 앉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소파들보다는 수입하는 소파들이 자방석을 푹신하게 만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파를 사용하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소파를 내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 몸이 편한 거 좀 푸근하게 좀 쉴 수 있는. 맞아. 저는 이런 거 별로. 애기 있으면 애기 방에. 애기 방에. 미래 이야기지만. 확실히 애는 없습니까 지금? 아,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너무 좋다. 네. 약간 앤티크한 느낌으로. 이런 걸 이제 암체어라 그러는데 이런 아이템들은 빈 공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포인트 체어 같은 개념인데 보통은 유럽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영화를 보면 3인용 소파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좀 등받이가 아주 높은 이런 윙체어나 암체어에 왜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 보시고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리고 공간을 좀 이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이 거는 네, 윙체어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해가지고 해도 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체크나 이런 옐로우 밝은 라임색 옐로우 색깔로. 그래서 소파는 조금 심플하게 가고 네, 이런 걸로 가지고 포인트를 주고. 왜냐면 소파는 굉장히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큰 그래. 덩치를 아주 유니크한 컬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포인트 체어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죠. 저는 라탄 소재도 좋아해요. 라탄? 저는 초반에 공방 오픈했을 때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아, 저는 공방 이런 라탄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공방을 이전에는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뭐 이케아 뭐 마켓비 뭐 이런데 가구점에서 이런 라탄 소재가 좀 보기 힘드냐면 이 계절 상품이거든. 계절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 이걸 못 팔아내면 내년까지 재고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가구점에서는 판매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입업자들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수입을 했는데 올여름에 못 팔아내면 다음 여름까지 창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래서 가구점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다. 또 이제 여름이니까 그치. 이렇게 라탄 소재로 되어 있으면 근데 이런 라탄은 비를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탄도 이게 천연 나무가 있고요. 인조나무가 있어요. 플라스틱 계통으로. 그래서 라탄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를 맞추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나무거든요. 얘는 진짜 나무예요. 근데 보다 보면 이거 약간 가짜 나무인 것 같은데요? 진짜요? 저도 나무 맞아요. 근데 보다 보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라탄도 있거든요. 이거 이쁘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이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앉으면 편하진 않아. 그쵸. 등을 기대기도 좀 불편하고 팔을 올릴 때도 없고 좀 불편하죠. 사실상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가정용에 쓰일 만한 소파는 이케아에는 거의 없어요. 아, 왜요? 왜? 이게 우리나라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 소파나 가구 라인업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케아의 두 번째 왔지만 소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소파를 쭉 보고 왔는데 저는 추천 베스트 1, 2, 3위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근데 도무지 어떻게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갔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파베드라고 부르는 건데 펼치면 침대가 되고 접으면 소파가 되는 그러니까 원룸 같은데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죠. 가격 대비해서 이케아 소파 괜찮지는 않는 건가요? 가격 대비해서는 그냥 가격 대비라는 게 이제 가성비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아, 절대. 절대. 저렴한 걸 찾으면 온라인에 훨씬 저렴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단순하고 솔직히 이케아에 있는 소파는 예를 들자면 혼수나 또는 개비층 한번 소파를 바꾸는 그런 가정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좀 조금 떨어진다. 부족하죠. 이쪽은 이제 가죽 소파 라인업인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봐봐. 여기 많이 늘어나 있잖아. 자방석이 그죠? 눌러보면은 좀 푹신할 거예요. 아 요 인조 가죽. 인조? 요건 인조 가죽. 이제 요건 이제 만져보면 굉장히 얇게 잡혀요. 아주 얇게. 이거는 코팅 패브릭 이게 아예 가죽이 아니네요. 그죠? 가죽이 아닌 건가? 이게 좀 마리오끼인데 이게 보자 이름이 클리판이라는 소파네요. 여기 쭉 보면 2인용 소파고 왜 패브릭이라고 돼 있지? 이건 뭔가 좀 잘못돼 있네요. 느낌이 가죽과 비슷한 내구성 느낌만 가죽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코팅 패브릭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인조 가죽이고 이거는 전혀 패브릭이 아닙니다. PU라고 돼 있죠. PU. PU 패브릭이라 돼 있잖아. 이거는 이제 인조 가죽.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볼까? 이건 가죽이죠. 이건 가죽 맞습니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거는 가죽 맞죠? 가죽. 아 만져보니까 이제 느낌이 두껍다. 확실히. 그래서 이게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만져보면 돼. 꼬집어 보면 일정한 두께가 나오면. 가죽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가죽이죠? 한번 볼까요? 네, 이거 가죽 맞습니다. 두꺼워. 근데 가죽 계속 보니까 가죽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 왔을 때 그나마 만약에 내가 산다면 정말 그나마 만약에 내가 산다면 그나마 살려고 했던 소파가 이 소파 이 소파? 카멜 브라운의 이 컬러 그 다음에 요 모델 그 다음에 이 모델 요 두 개 정도는 그나마 좀 쓸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여기 있는 이케아에 있는 소파들 중에서는 가죽 재질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도 그죠 사람들이 앉았던 다리가 가죽이 많이 늘어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소파들이 앉으면 편해요. 오히려 보자. 굉장히 편합니다. 어때요? 편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편했어요. 이거 그게 더 편하다? 옆에 거 그것도 한번 앉아볼까? 안녕. 요거다. 이게 요거다. 더 나아요? 네. 어떤 면이 더 나아요? 이게 감촉이 그 소파를 나의 엉덩이를 감추는 느낌? 이게 훨씬 가죽이 두껍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여기. 이 모델은 빔레라는 소파입니다.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용 섹션이 요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너 섹션 그리고 2인용 섹션 그리고 팔걸이 두 개가 조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걸이를 양쪽에 붙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이런 소파가 보면은 등방석도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조금 푸근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이런 소파는 나중에 시간이 몇 년 흐르고 나면 소파 등방석이 다 무너져 내려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편하기 위해서는 안에 솜을 넣기 때문에 그 솜은 우리 베개솜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소파는 각이 딱 잡혀 있잖아. 각이 잡혀 있죠. 이런 거는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등을 기대보면 아까보다 훨씬 딱딱할 거예요.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느껴요. 됐어. 확실히 다르죠. 등방석이 확실히 좀 탄탄하고 받쳐주는 느낌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소파들은 상대적으로 내려앉는 게 없어요. 꺼지는 게 없어. 대신에 푸근한 안기는 느낌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없겠죠. 그렇죠.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두꺼우면서 부드럽죠. 굉장히 두껍죠. 근데 부드럽단 말이야. 이런 게 좋은 가죽. 그래서 가죽을 고를 때는 제일 첫 번째 부드러운지가 우선이야. 제일 중요한 게 부드러운지. 두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부드러운지. 그래서 가죽을 고를 때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부드러운지. 그 다음이 두꺼운지. 두꺼운지. 그래서 부드러운데 두껍다. 제일 비싼 가죽. 얇은데 뻣뻣하다. 제일 싼 가죽. 아. 두꺼운데 뻣뻣한 것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게 더 좋은 가죽. 너무 쉬운데? 간단하게. 오빠 이거 가죽 좋아 보이는데 이거? 이거 한번 봅시다. 윤택이 나는데 이거? 티가 나잖아. 자, 이거는 100% 인조 가죽. 네, 100% 인조 가죽. 이렇게 딱 꼬집었을 때 얇으니까 이게 꽂아피는 자국이 꼬집히는 자국이 딱 남는 거죠. 이거는 완벽한 인조 가죽. 인조 가죽.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면 당한다. 네, 모르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수록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싼 가죽 같아. 가죽 맞아요. 그래서 가죽은 이렇게 되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괜찮은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앉았다 일어나면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자리가 그대로? 늘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수축이 돼, 복원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탄성을 잃게 되죠. 근데 또 그게 멋이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소파는 좀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별로 보여줄 게 없어요. 이케아는 보통 소파는 주기가 얼마 정도 주기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이시죠? 아니, 네. 네, 20대 초반이면 50살까지 쓸 자신 있으세요? 소파 하나 사가지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한 15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가죽 소파를 고객님들이 구매하시고 몇 년 쓰시다 보면 이제 가죽이 조금 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10년이 지나도 처음에 산 것처럼 그 컨디션을 유지했으면 좋겠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굉장히 큰 욕심이야. 왜냐면 지금 지혜가 10년 전의 피부와 지금의 피부가 조금 다를 거야.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피부가 다를 거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도 그렇게 좋은 거 바르고 좋은 거 먹고 영양제 바르고 피부 관리해도 10년이면 많이 늙어요. 근데 죽어있는 가죽인데 어떻게 10년 후까지 그게 똑같이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야 돼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소파를 하나 사면 한 10년은 쓴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샀을 때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10년을 쓰느냐? 그거는 힘들지. 그렇지. 자, 지금까지 소파를 봤는데 소파를 컨택하고 싶다. 네.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저는 패브릭. 패브릭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요거. 요 모델. 네, 저는 요 모델. 요 정도 크기로. 카우치 모델이네. 이게 기역자형인가요? 카우치 모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카우치 모델.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요거 하나 요렇게. 근데 여기가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네요. 목 부분이 없어서. 그쵸. 저기 또 목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요 소파 가격에 비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 이 다리 디자인.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약하다. 이거 인터넷에 파는 한 20만원짜리 소파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안 봐요, 사람들은. 자동차를 고를 때 디자인의 마지막 정점, 이 디자인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휠이거든요. 자동차 휠. 이게 자동차 디자인의 완성이란 말이야. 소파 디자인의 완성은 다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네. 다리를 보면 이거 뭐 인터넷에 파는 1, 20만원짜리 소파에 들어가는 이런 다리를 넣어놓고 127만원이라는 금액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아쉽다.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픽. 저는 1픽. 1픽, 오케이. 가죽은 아까 그 2픽이요. 어떤 거? 아까 우리 두 번째. 단단한 가죽, 저 브라운톤. 아, 브라운톤? 가죽은 이 모델. 저는... 맞죠? 가죽은 이 모델. 절로 가자.